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춘천 MBC와 원주 MBC, MBC 강원 영동이 공동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현직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지역구별로 허주희, 권기만,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국회 8명의 강원 지역구 국회의원들.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도 모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공약을 얼마나 잘 지켰을까요? 의원들이 제출한 매니페스토 답변서를 위주로 분석했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허영 의원. 21개 공약 중에서 20개는 추진 중이고 1개는 보류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완료된 건 없습니다. 대표 공약인 춘천 호수 국가정원은 지방정원이 확정됐고 22대 국회의원이 되면 국가정원으로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춘천 SOC 공약 7개 가운데 성과로 볼만한 건 서면대교와 춘천 속초 동서 고속철 그리고 GTX-B 춘천 구간 연장까지 3개 정도입니다. 하지만 퇴계역과 북춘천역 신설은 아직 가시화된 게 없습니다. 그래도 경춘선 도심 구간 지하와 연계해서 추진해보겠다며 추진 중 공약으로 분류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돌발 상황에 대비한 재난 기본소득과 매달 농민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농민 기본소득 법안은 이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 한기호 의원. 35개 공약을 제시했는데 6개를 완료했고 28개는 추진 중, 1개는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씩 들어가는 춘천 서면대교와 소양팔교 건립 공약이 국가사업으로 동시 추진되는 걸 주요 성과라 평가했습니다. 또 철원 포천 고속도로 연장과 화천 광덕터널 예산 반영, 양구 해안면 무주지 개간비를 공제해서 매각 대금을 산정하는 내용을 법 시행령에 반영시켰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소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춘천 신부급 항공단 이전 공약을 추진해왔지만 명확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또 제2 경춘국도 조기 착공 공약도 계속 미뤄지고 있고 새 도청사를 춘천 강북에 유치하지 못해 아쉽다고 자평했습니다. 2년 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원주갑 박정하 의원. 불온산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해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원주는 클러스터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으로 인재 육성 기반을 다진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여주 원주 간 경강선과 GTX 연장 공약은 일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원주 철원 간 강원 내륙선은 진척이 없습니다. 박 의원은 작년 말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제출한 공약 이행 답변에서 9개 공약이 모두 추진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원주을 송기현 의원. 창업연구도시를 만들겠다며 공약을 발표하고 다양한 입법활동을 벌였지만 1호 공약인 청년벤처 창업투자회사 설립과 연구특구 조성 등 세부 사업에서는 가시화된 성과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관설 하이패스 전용 IC 개설, 소상공인 간이과세 기준 상향은 분명한 성과로 보입니다. 송 의원은 공약 이행 답변에서 33개 공약 중 3개를 완료했고 28개는 추진 중 2개는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유상범 의원은 제천 영월 고속도로 예타 통과와 외국인 근로자 계절별 쿼터제 확대, 영월 지역 드론 산업 관련 공약에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춘천 홍천 5호선 확장, 횡성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탄약구 부지 화훼 경관 농업단지 조성 공약은 아직입니다. 유 의원은 공약 이행 답변에서 16개 공약 중 3개가 완료됐고 13개는 추진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이철규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20건의 공약을 내걸었고 이 가운데 완료된 공약은 5건, 14건은 추진 중이고 한 건은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힘을 쏟아 유효기간은 2045년까지 연장하고 기금을 총 매출액의 13%로 상향해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통합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동해 강릉 KTX설로 고속화 개량, 삼척 KTX 운행, 동해양 북방교역 전진기지 육성,
석탄산업 역사 정신 계승 사업과 광산 재해자 복지 의료 확대 공약에서 뚜렷한 성과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이양수 의원은 어촌 신활력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완료 성과로 내밀었습니다. 동서고속철도 완공 시기를 앞당기고 고성군 해중경관지구 조성 사업도 벌이는 등 완료를 앞둔 공약도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설악관 동반성장 마스터플랜과 설악투어 버스 운행 등은 성과가 미비하고 인제, 백담, 속초 역사 최적화와 역세권 개발은 계속 논란을 안고 있습니다. 14개의 공약을 내밀었지만 완료된 공약은 한 개뿐이라고 답해 공약 실천이 중요해 보입니다. 강릉 권성동 의원이 내민 공약 20개 가운데 완료된 공약은 없고 모두 추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공약 이행 점검 질의응답 시기와 현재의 시간 격차가 있어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최, 한국 화폐 박물관 건립 등은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제2혁신도시 유치나 소방수련원 유치, 드론 스포츠 스타디움 완공, 회산지구 초등학교 건립 등은 가시화된 성과가 없었습니다. 강원도가 예전에 낙후됐으니까 달라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게 강원에 오면 이게 국가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동시에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논리 개발이 부족했다 보는 거죠.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분석한 강원 지역구 국회의원 8명의 공약 이행률은 45%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부끄러운 성적표를 갖고서 다시 총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